모두가 바쁜 점심시간. 하지만 이어지는 강의 때문에 모두가 점심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티셔츠가 어디 있던 기억까지.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끼니를 거르거나 간식거리로 때우곤 합니다. 허나 이것 역시도 건강에 좋지 않고 가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영양도 있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편하고 좋은 컵밥집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첫 가게는 정대 후문에 위치한 지지고. 적당한 크기의 컵 안에 여러가지 볶음면과 볶음밥을 판매합니다.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이 위에 토핑도 할 수 있고 단체 주문도 됩니다. 바로 즉석에서 조리해 그 위에 토핑도 듬뿍. 포장된 음식을 받고 다음 가게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가게도 역시 정우에 위치한 알촌. 이곳은 알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입니다. 모든 메뉴가 3,500원에서 4,000원이란 저렴한 가격이어서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매운맛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외 메뉴들도 다양합니다. 맛있어 보이죠? 금방 포장된 알밥을 건네받았습니다. 다음 가게는 이공계 후문에 위치한 바비투고. 이곳은 다른 가게와 다르게 사이드 메뉴와 세트도 있습니다. 덮밥과 볶음밥이 주메뉴인 이곳. 많은 양의 단체 주문이 들어와도 빠르게 음식이 나오는 컵밥. 자, 이제 음식을 받고 다음 가게로 이동하겠습니다. 안암 사거리에 위치한 누들박스. 이 가게는 면을 주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분위기 때문에 가게 안에서도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쉽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음식도 잘 받았습니다. 다음 가게는 고려대학교 학내에 위치한 비비고라는 가게입니다. 이곳은 자기 취향에 맞게 밥, 고기,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소스를 고를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음식. 이렇게 완성된 음식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시고 있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음식도 받았습니다. 모두 모은 다섯 가지 간편 음식들. 자, 이제 맛 비교 실험을 해볼까요? 오늘 맛 비교 실험을 도와주실 13학번 새내기 분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식사를 하는 새내기들.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네요. 자, 이제 서로 음식을 바꿔가며 시식합니다. 서로 의견을 내며 맛평가를 하고 있네요. 순위를 매기는 모습이죠. 너무 비싸요.